SK이노베이션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유가와 정제마진 하락 영향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전분기 대비 1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. SK이노베이션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7,0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.28%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. 매출은 전년비 82% 늘었고 순이익은 같은 기간 65% 줄었습니다.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4%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69% 급감한 겁니다. SK이노베이션은 윤활유 사업과 배터리 사업 부문이 개선됐음에도 유가와 정제마진 하락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다며 글로벌 정세 변화와 난방유 수요 증대로 정제마진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